설치가 이제 의무화법이 이제 시작이 되죠. 그래서 네. 선생님들 생각도 좀 궁금해요. 어떻게 또 견해들을 가지고 계신지. 그치. 근데 몇 년 전에, 그러니까 제가 회진을 돌고 있었는데 아침 첫 케이스 환자가 어레스트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.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마취를 이제 시작하기도 바로 전에 뭐 심정지 왔다는 거예요. 저는 이해를 못한 거예요. 제가 의사지만, 제가 주치의지만. 펄레벌떡 뛰어갔더니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결국 그 환자 돌아가셨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황에서 보호자한테 아무리 말로 우리가 수술한 것도 아니고 마취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여기 주사만 요골동맥에 이제 혈압 모니터하기 위해서 주사를 하나 잡았는데 그게 보호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 아니에요. 말이 되냐. CCTV를 까봐라. 그래서 CCTV를 깠어요. 까다 보니까 정말 마취과 의사가 여기다가 요골동맥에 천자 하나 한 거예요. 주사 하나.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병의 그 진행 상황에서 돌아가셨거든요. 결국은 그래서 그 CCTV로 결국은 그 사건은 끝나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보호자들도 그걸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보호자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 CCTV를 보자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.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는. 그리고 사실은 교수님들의 제일 큰 걱정은 레지던트 수련일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도제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. 그렇죠. 네. 그러면 만약에 CCTV로 다 녹화를 한다? 그러면 얘한테 어디까지 내가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CCTV 설치법에도 수련의의 그 수련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조항이 있어요. 안 찍어도 있는데 환자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주치가 꾸며야 되는데 앞에 있는 전공이 막 꾸매고 있네? 그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교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술기를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사회 전반하고 사이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조금 홍역을 치를 것 같습니다. 사실 전에 그러니까 뭘 원해서 CCTV를 달고 싶냐는 질문을 꼭 하고 싶거든요. 환자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의료 사고가 있을 때 너네 잘못을 잡고 싶어 이걸 거 아니에요. 근데 의사 몸에 액션캠을 달고 찍지 않는 한 수술상에서 잘못된 거를 CCTV로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. 그리고 요새는 구글링만 해보셔도 수술장 CCTV 해서 외국에도 캡처되어 있는 영상들이 유출되고 네, 많아요.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나 아니면 김별이 선생님처럼 유방을 하는 과다 하면 홀랑 다 발가벗은 상태로 저희는 다리도 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유출돼서 그거를 다 본다는 게 사실은 괜찮을지 조금 의문이긴 하고요.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. 그게 제일 그러네요. 그 사실 순기능도 있고 안 좋은 역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유출에 대비한 관리를 실제로 병원이 다 책임지게 돼 있거든. 그렇죠. 그래서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작은 병원들은 되게 그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생각이 돼요. 근데 정말 돈 때문에 이제 일부 병원에서 이제 대리 수술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